해당 시위대 시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성 장로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 좀 편찮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사랑에 대한 그 열망은 이곳에 안 계시더라도 지금 계신 곳에서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주변에 남구청에 갔었는데 남구청 정문 앞에 함께 맞는 피라고 써붙였어요. 그 글씨체가 신영복 글씨체였어요.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쓴 말은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거라고 써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글을 보면 아 이거 멋진 글이다 생각하는 것인데 함께 망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산을 씌워줘서 상대방을 비를 안 맞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지 우산을 버리고 같이 비 맞아주는 것이 그걸 신영복 그 시체를 쓴 것도 모르고 있어서 제가 구청장실에 바로 찾았더니 구청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 주관하는 기획 그 6층에 올라가서 한 공무원이 한 30명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난리를 한 1, 20분 동안 치고 내려갔어요. 거기에 이 한 놈이 이거 도대체 글씨체 누구 글씨체냐 했더니 신영복 글씨체 한 놈은 알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일체 모르고 그래서 그 한 놈한테 왜 너는 이렇게 간첩죄로 써 있는 글씨체를 굳이 이 남구청 내가 사는 이 남구청의 정문에 써 붙여야 되느냐 그리고 한 내게 뭐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이렇게 내도 없고 영혼도 없느냐고 한바탕 소리쳤어요. 난리가 났었지요. 그래서 다시 자기는 나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냥 저 재무팀으로 들어가버려요. 재무팀은 사실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한테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더 난동치라고 보낸 거나 다름이 없어서 그 재무팀에 가서 또 한 20, 30분 난동을 부리고 왔어요. 그래 사실은 또 이제 그 엘리베이터 오르고 내렸는데 아마 구의원들 같아요. 당신들 이 구의원 같은데 구의원 배지가 있어서 이 남구청 앞에 써 있는 함께 맞는 비가 누구 글씨체냐 아니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의회 활동하는 남구청에 앞에 정문 앞에 간첩 글씨체를 써 있다는 게 지금 알고 지금 의정 활동하는 거냐고 되게 호통을 쳤어요. 아무도 저한테 대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그저 쥐앞 고향 앞에 쥐처럼 다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이 공산주의 전략과 책동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켜질 것입니다. 지금 종전선언 난리입니다. 이 종전선언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종전선언해서 미군 철수시키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해서 대한민국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것 책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부겸도 엊그제 아셈 회의인가 거기에서 이 종전선언은 기필코 해야 될 과제라고 김부겸 이선실 간첩한테 500만원 받았다가 구속되어 살았던 간첩 아닙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정부 권력기관 곳곳에 지금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간첩 잡는 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이놈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남은 임기 얼마 되지 않은 임기 동안에 국정원 인사 바꾸면서 대한민국 종전선언에서 공산화를 가기 위한 길을 착착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차량 시대들이 앞서 나가면서 우리의 이 간절한 호소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지만 그 간절함으로 오늘도 차량 시위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슈가 지금 막아야 될 문제들이 부정투표 막아야 되지요. 내년 3월 9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국민을 깨우치는 그런 활동을 해도 선거에 지면 선거에 이기고 저들 개표나 그런 부정선거에서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각성 100번, 1000번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종전선언도 막아야 되고 부정선거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먼저 부름받아 나온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이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아파가지고 다시 응급실에 가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또 아침 병원을 했더니
이혜성 장로님 저한테 맡겼는데 이곳에 안 되겠어 가지고 우리 집안에 좀 풍기가 좀 있어 가지고 이 한쪽이 얼얼하고 지금 사실은 가지고 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무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순교하느냐 그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대한민국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소명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힘써 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성기 교수님 나오셔서 오늘 전반적인 또 한번 스피치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